like happiness is the truth. Williams의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김은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별밤 퀴즈극장 안 알려줌 19번째 드라마 백설공주. 자, 개그맨 황재성씨, 오늘은 변장한 할머니 역할까지 아주 잘 소화해 주셨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황재성씨 언제쯤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자, 오늘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 물어봤죠. 음식을 찌르거나 누르는 데 쓰고 끝이 세 갈래 또는 네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 정답은 포크였습니다. 신소연님, 포크다. 나는 확신한다. 5928님, 포크, 포크, 포크야. 1248님, 포크요, 포크. 크크크, 개그우먼 할 생각 없으신가요? 크크 하셨어요. 없어요. 세 분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02사님께서 올해 핫한 20살인데 4일째 방콕 중, 윤디 20살에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글쎄요. 자, 요 비슷한 얘기를 잠시 후에 엑소의 수호씨 그리고 디오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별밤 초대석 시작해볼게요. 너의 머리 위에서 빛나던 그 별은 들었던 그 노래가 나의 귓가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작년 이분들의 활약을 살짝 볼까요? 트리플 크라운! 방송 3사의 음악방송에서 모두 1위를 했고요. 12년 만에.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한 거야? 가요계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범우주적 아이돌 엑소의 두 분, 수호씨 그리고 디오씨와 함께합니다. 별밤 초대석! 자,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밀도 있게 모셨기 때문에 밀도 있는 자기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려요. 네. 먼저 단체 인사 드릴까요? 네. 네. 그래도 두 명이라도 인사드려야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위아!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네. 먼저 저는 엑솔 수호하는 리더 수호, 이제 24살 수호입니다. 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24 괜찮아요? 네. 저도 아직 괜찮은데요, 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저는 이번에 22살이 됐습니다. 아직 어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그,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는 건 정말. 아, 네, 감사합니다.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기적을 또 이뤄내셨네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소 씨는 별밤에 다녀가신 지가 벌써 넉 달이나 됐나요? 벌써 넉 달이나 됐네요. 네. 아, 9월 달이었어요? 그제 같은데. 아니,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아, 네, 올해 처음 뵙는 거긴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찬열 씨는 잘 지내시고요.
찬율이는 뭐 집에 잘 있겠죠? 네. 오늘 같이 안 왔네요. 디오랑 왔네요. 오늘. 그래요. 이렇게 또 두 분이 짝을 네. 이루셔서 네. 오늘 네.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네. 전 멤버가 출연하는 경우가 요새 점점 드물어지고 있고 두세 분씩 네. 이렇게 라디오를 협력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두 분이 짝이신 거예요? 네, 네. 잘 어울립니다. 서로 어울립니다. 저희 두 명이서 심심타파 라디오 DJ 특별 DJ를 했었어요. 네. 그런 적도 있고 저희가 요즘 쇼타임이라고 리얼 버라이티를 하는데 네. 둘이 되게 재밌게 얘기 많이 하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두 명이서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좀 특별히 잘 통하는 코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어때요? 둘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디오 씨한테 왠지 물어보고 싶네요. 잘 맞는다. 네. 그러니까 수호 형이 워낙 멤버들을 다 잘 챙기긴 하는데 저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긴 맞다고 해야지. 아, 네. 맞다고 해야지. 아니, 그리고 네. 사실 다른 라디오 한번 나갔을 때 그 자기가 여자라면 그 남자친구로 네. 만나고 싶은 멤버라고 얘기했을 때 네. 서로라고 했어요.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저도 아, 네. 이게 두 분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네. 위해서 수호 디오를 인터넷에 쳐봤는데 네. 수호디오 커플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요. 어디가 그렇게 예쁘세요? 디오 동생이. 디오요? 네. 그냥 귀여워요. 착해요. 착해요. 너무 착하고 귀엽고 네. 듬직스럽습니다. 듬직해요.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패키지 앨범 합산해서 100만 네. 장. 네, 그렇죠. 밀리언셀러 얘기를 지금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네. 정말 어디에 가나 회자가 될 것 같아요. 이건 계속해서. 아, 예. 지금 김건모 7집과 GOD 4집 이후에 12년 만에 나온 밀리언 셀러예요. 아, 네, 정말.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일단 믿기지 않았고, 네. 그 밀리언 셀러였던 선배님들 네. 그 이름을 들어보면 정말 그 밀리언 셀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앨범을. 비결이요? 네. 일단 저희가 12명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매력이 있어서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이 중에 한 명은 이상형이 있겠지. 네. 한 명은 설마 이 중에 취향이 있겠지. 한 명은 있으시겠지. 에이, 굉장히 주목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무엇보다 음악들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진짜 12월에 발매되었던 12월의 기적이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았죠. 진짜 앞으로도 좋은 곡 많이 발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대단한 기록이라서 약간 이 앞으로의 행보가 좀 부담스러워질 것도 같아요. 그렇죠. 책임감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네. 디오 씨 느껴져요? 네? 저요? 네, 어깨가 너무 걱정이 한편으로는 되는데 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다시 네.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활활 타오르네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직 많이 남아있죠. 네. 열정이. 아직 네. 엑소 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아유, 당연히. 아직 만 2년밖에 네. 안 됐어요. 네. 아주 되게 오래된 걸로 느껴졌는데 네. 만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게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100만 장 팔고 나니까 약간 아니, 누적 아니, 천만 막 이런 거 좀 노려보고 싶지 않아요? 물론 네. 네. 천만 와. 네, 저희 어떻게 그런 거야? 10년 활동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네, 10년. 10년 활동. 10년 활동. 1000만. 네. 아, 10년에 1000만은 좀 너무 적지 않나요? 10년에 한 5000만 장 정도 아닙니다. 팔면. 네, 열심히 활동해야겠죠. 네. 정말 네. 대단해요. 그래요. 네. 수호 씨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네. 나 24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약간 뜸을 들이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나이에 느껴지는 뭔가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24. 별 뜻 없고 그냥 23살이었는데 24살 됐으니까 또 올해도 재밌게 즐겨야죠. 네. 네. 20대 이제 중반인데. 네. 네 내년이면 이제 반 50. 네. 아유. 그렇네요. 인생이 거의 4분의 1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직 어린데요. 아니 뭐 4분의 1이면 뭐 네. 네, 네 배터리 25%라고 생각하면 네. 아직 한참 남았죠? 네, 그럼요. 그래야지 제가 살죠. 자, 데뷔 후 만 2년 동안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이렇게 연습생 시절과 또
뭐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는 어디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고개를 숙이면 잘 못 알아보시던데요. 네. 그래요? 네, 고개. 근데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잖아요. 답답하게. 아, 그렇죠.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잠깐 저랑 그 이번에 1월 1일에 잠깐 디오랑 쉬었어요. 네. 그 저희 집 앞에 가로수길이 있어서 네. 밥을 잠깐 먹었거든요. 네. 모자를 쓰고 이렇게 먹었는데 핵소다 난리 나죠. 난리 난 건 아닌데 그게 막 사진이 벌써 올라와 있고 집에 왔는데 진짜요? 네. 올라왔어요 그때? 네,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렇구나. 사인을 해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뭐 놀랐어요. 코만 봐도 알고 막 이런 분들이죠 이제. 워낙 좋아하셔서 네, 좀 놀랐습니다. 대단해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아쉬움이나 이런 건 없어요? 나도 좀 평범하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 같은 거? 아니 뭐 데뷔 전에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네. 이제 안 평범해도 되겠다. 네네. 계속 그냥 쭉 사랑해달라. 네네. 아직은 뭐 신이라서 그런가? 네. 아 그래도 그런 마음은 항상 있긴 한데. 네. 뭐 아 저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왠지 형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없어요. 없으시죠, 디오 씨? 생각해 보니까. 네.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엑소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해진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아쉬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네. 들어요. 네. 자 오늘 뭐 오랜 시간 동안 엑소의 수호 씨, 디오 씨와 함께 이야기를 네. 좀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네. 궁금한 점들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엑소 M 멤버들은 어제 북경으로 출국을 했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가끔 찢어져서 활동해야 되고 같이 네. 활동하고 이러다 보면 보고 싶기도 할 것 같고. 네, 지금 무척 보고 싶어요. 타워아트 안 그래도 문자가 와서 네. 연락을 또 했어요. 네, 레드카펫 올라간다고. 아 그래요? 네, 저한테 문자 연락. 저한테는 왜 안 와요? 네? 아니, 타워 갖고 있어요. 아, 엑소도 뭐 단톡방 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아 그렇구나. 네, 당연히 있는데 네. 타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보고 싶다고 또 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그래요. 참 돈독한 엑소 멤버들 네. 보기가 좋습니다. 네. 자 노래 듣고 와서요. 엑소와 더 많은 얘기 3부에 나누도록 할게요. 11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12월의 기적 듣고 올게요.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내겐 어떤 힘이 생겼어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이제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난 생각만 하면 세상은 너로 채울 수 있어 넌 송이 하나가 네 눈물 한 방울이니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은 널 내게로 오게 하는 일 이 초라한 초능력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Sure.
널 페이지를 열어 난 그 안에 있어 어허 너와 함께 있는 걸 아주 조그맣고 약한 사람이 너의 사랑이 이렇게 모든 걸 내 삶을 모두 바꾼 걸 세상을 모두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진입니다. 접사 막이 붙은 낱말은 대체로 거칠고 품질이 낮거나 닥치는 대로 하고 함부로 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막과자, 막국수, 막소주는 거친 느낌을 주고 막노동, 막말, 막일은 닥치는 대로 하는 느낌을 줍니다. 또 막가다와 막살다와 같은 낱말은 주저없이 함부로 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새해에는 막말이나 막소리 없는 대한민국 기대해도 될까요? MBC 캠페인 우리말나들이 삼성증권 협찬이었습니다. 그와 단 하루를 함께 지냈을 뿐이야. 어떻게 미래를 확신해? 사랑하니까. 영혼의 짝을 만난 남녀의 가장 뜨거웠던 5일. 나도 몰랐던 나를 당신을 통해 알게 됐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 찾기. 빅픽처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신작 장편 소설 Five Days. 도서출판 밝은 세상. 매력적인 여인과 채팅을 하는 매튜. 그 여인은 1년 전 과거에 살고 있다. 귀여운 미소 신작 소설 내일. 다른 시공간에서 사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 1년 전에 죽은 아내를 살려주세요.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죽은 아내를 살리려 하지만. 귀여운 미소의 명품 스릴러 내일. 감각적인 로맨스와 끝없는 반전의 롤러코스터. 도서출판 밝은 세상. 보고 싶어라는 말도 사랑해라는 문자도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운전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운전만 하세요.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보고 싶은 사람은 그때 그 사람. 대한민국 대표 라디오 토크 프로그램은 이재용이 만난 사람. 오전 11시 10분. 중파 900kHz, 표준 FM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HLKV 에너지 절약으로 미래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을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는 그럼포스 펌프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정부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에 대한 등록금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셋째 아이인 신입생부터 소득 하위 80%까지 비학점 이상만 성적을 거두면 연 450만 원의 장학금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연계 국가장학금도 기존엔 등록금 전액인 연 450만 원을 지원하는 계층이 소득 하위 10%였지만 이를 20%까지 늘리는 등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작년보다 25% 늘어난 3조 5천억 원으로 교내외 장학금 등과 합치면 전체 장학금이 6조 7천억 원에 달해 대학 등록금의 4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높여주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퇴직금은 예산 편성 지침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 누진에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 즉 퇴직금 누진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재수용, 선물용 성수품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이번 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유통기한 준수 여부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정부는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 추돌 사망사고로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소한 시비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운전을 하는 행위가 만연한 세태에 경종이 필요하다며 36살 최모 씨에게 일반교통방해 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 오창 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급정거해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치는 연쇄 추돌 사고로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울 등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은 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철원 영하 17도, 서울 영하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더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서울 영하 1도, 대구 3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내일 낮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Why do stars 단 하루도 라디오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는 분이 계십니다. 벌써 3년째 호스피스 간호일을 하는 그녀는 스스로 라디오 테라피라는 이름을 짓고 병동에 계신 환자들과 매일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인데요. 처음엔 그거 들어서 뭐하냐 하는 분도 많았지만 이제는 계속 켜둬라 할 만큼 작은 라디오 앞에 모여 아픈 것도 잊고 신나게 웃으며 오늘도 애청 중이라는데요. 라디오는 누군가에게 유쾌한 희망이 되어줍니다. 예쁜 딸아이에게 보고 싶다는 말 하지 마세요.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고마웠다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도 하지 마세요. 친구들과의 추억에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운전만 하세요.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말도 당신 없인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내 곁에 있어 난 언제나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수학이 어렵습니까? 수학을 포기하려 합니까? 수능 수학. 집념만 있다면 누구나 정복할 수 있습니다. 수능 수학. 그 승리의 이름. 강호길, 송진규, 이창무, 전준홍, 한성원. 2015 수능. 수학은 대성 마이맥이다. 연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초대석 엑소의 수호 씨 그리고 디오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호 씨가 91년생. 네. 네. 이시고 디오 씨가 1993년생 1월 12일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일에는 뭐 할 예정이에요? 곧이네요, 곧. 생일에요? 네. 생일에 멤버들이랑 같이 지내겠죠? 놀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축하를 드리려고. 아, 진짜로요? 네.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초가 하나입니다. 한 살. 13일이요. 네. 저희가 별밤에서 챙겨주는 생일로 정해봤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 생일도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생일 축하 노래라도 좀 부를까요? 네.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디오에 생일 축하합니다. 예. 진짜 축하드립니다. 뭐 많은 팬분들도 챙겨주실 거고요. 뭐 멤버분들도 회사분들도 많이 챙겨주시겠지만, 네. 뭐 아무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정말. 네. 야, 이걸로 우리 별빛 끝난 생일 축하 끝난 거지? 아니 이걸로 퉁치시면 안 되죠. 저기요. 네, 저기요 리더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스물둘이 되셨잖아요. 저요? 네네네. 네. 이제 뭐 올해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22에 꼭 이루고 싶은 거. 올해요? 저는 22살 배낭여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배낭여행? 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올해에도 굉장히 바쁘실 걸로 아는데.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짬을 내서라도? 네.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무조건 배낭여행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자, 뭐 잠시 후에 또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무튼 불협화음으로 들려드린 네, 두 가수가 불협화음으로 들려드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네, 네. 다행히 수호 씨도 이번만큼은 음정이 안 맞으셔도 너무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네. 아니면 정겨운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두 분과 어떤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가수가 아닌 무대 아래서의 모습이 좀 궁금해졌어요. 예. 무대 위에서의 모습은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한 또 모습이잖아요. 네, 그냥 20대 남자로서의 수호 씨, 디오 씨의 모습이 궁금해졌는데 네.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엑소 추천 20대에 해야 할 5가지. 20대를 앞둔 사람들 혹은 20대를 이미 떠나보낸 분들이 이런 거를 해봤어야 되는데라고 네. 후회하는 것들, 뭐 기대하는 것들, 뭐 자체 조사를 해봤고요. 네. 항목을 좀 나눠봤는데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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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굉장히 네. 조심스럽네요. 네. 네. 엑소와 함께하는 사랑 이야기. 네. 자, 긴장이 쫙 되는데 20대 눈물 쏙 빠지는 독한 사랑 한번 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그렇죠. 참 많습니다. 뭐 여건이 여의치 않더라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연애를 해보고 싶다. 네. 하게 된다면 뭐 이런 사람과 이런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 이런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만약에 저라면은 연인과 배낭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맞아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네. 그런 데 가서 같이 막. 같이 뭐. 연인과 배낭여행, 오래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네. 올해요? 아니, 뭐. 아까 올해 말씀하시길래. 네. 네. 영어도 좀 하고, 일본어도 좀 하고, 중국어도 좀 하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고 싶고, 구체적인 뭐 그런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없죠. 그냥. 네.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재밌을 것 생각해본... 같아요. 네. 저는 생각. 아까 노래 나오 뉴스 나갈 때 디오 씨가 라디오만 오면 굉장히 긴장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너무 몰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그래요. 뭐 막연히 연인과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네. 수호 씨는 어떠세요? 사랑 저는, 어떤 사랑 해보고 싶다. 정말 깊은 사랑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저는 그냥 드라이브 같이 하고 싶네요. 드라이브 같이 하고 뭐. 해돋이 제가 겨울바다 좋아하는데 겨울바다 같이 해돋이 같이 봤으면 낭만이 있는 남자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렇죠. 해돋이를 보려면
그럼 한 주씩 출발해야 되는데. 한 주씩 출발해서 자리 잡고 막 카메라 세팅하고 네, 그렇죠. 이럴 텐데. 서울에서 네. 출발해서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가가지고. 뭐 해돋이 보면 뭐 그래요. 좋지 않을까요?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있는 환경에서 조금 떨어진 네. 그런 배경에 있기를 원하시네요, 두 분 그렇죠. 다. 네, 네, 그렇습니다. 멤버 중에는 누가 연애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아까 이거 질문을 사실 봤어요. 네네네. 그리고 고민을 했죠. 누굴 말하면 좋을까? 좋을까? 누가 말하면 상처받지 않고. 저번에도 멤버 한 분을 죽이고 하셨잖아요. LOB에서.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올해는 아 올해래. 올해죠. 네, 오늘은 타오로 네. 네. 정해졌습니다. 네. 네. 어째서 이분이 지목됐는지 타오 씨가 워낙 이게 힙합 그 랩 좋아하고 이게 수액이 넘치는 친구라서 이게 러브가 있어야지 그런 소울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그래요. 그냥 네, 저희 지금 마음이 그래요. 타오로 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다들 관심이 있을 나이니까요. 네네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친구인데요. 네. 20대가 가기 전에 평생 갈 친구 3명 적어도 2명은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네, 그렇죠. 많이 하셨는데 네. 엑소는 그래도 멤버들끼리 다 네, 뭐 나이가 달라도 친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맞아요. 멤버가 많으니까 일단 네. 전혀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죠. 네. 네. 멤버들이랑 있으면 항상 즐거워요. 심심하지가 않고 맨날 네. 떠들썩한 친구도 있고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다 친구니까 네. 그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한 명씩만 꼽아볼까 봐요. 저는 지금 백현이가 생각나네요. 멤버 중에 백현 씨. 네. 네. 왜요? 제일 유쾌하고 제일 까불까불해서 네. 항상 멤버들을 즐겁게 해주는 친구라서 분위기 메이커. 네, 바로 갑자기 확 생각이 났네요. 백현 씨. 네, 네. 수호 씨가 지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리더니까 넓은 아량으로 다른 멤버를 지목해 볼까요? 네, 저는 크리스가 네. 생각나네요. 지금 중국에서 있는데 네. 크리스가 키도 크고 180 뭐 한 5에다가 그런데 저한테 되게 저한테는 저랑 키도 좀 차이 나는데 되게 친한 친구고 저한테 많이 기대고 해서 그래요? 네? 너가 모를 때 기대. 아 그래.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잘 있지 중국에서. 뭐 친구에 대한 후회는 없으실 것 같네요. 네. 멤버들 세 분 다. 네 그렇죠. 멤버 이외에는 어때요? 멤버 이외에는 사실 친구 하면은 그냥 같은 나이만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일단 저 데뷔 전부터 친했던 샤이니 종현이가 정말 예. 친한데 종현 선배님께서 정말 선배님이랑 정말 친하고 그리고 지금 말고도 사실 저희가 2013년 한 해 활동하면서 빅스 멤버들이랑 네. 같이 대기실을 너무 많이 써서 같이 활동 시간 겹쳐서 그 대기실 같이 쓰는 바람에 정말 친해졌어요. 네, 많이 빅스 멤버들이랑. 네. 그래서 데뷔 후에 빅스라는 친구도 알게 돼서 정말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다. 그래도 네. 또 다른 팀에도 또 친구들이 있고. 네. 친구 풍년이네요. 엑소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요. 뭐, 자, 노래를 한 곡 더 듣고요. 20대 해야 할 다섯 가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참 좋아요. 첫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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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좀 곡 소개를 해주신다면, 디오 씨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첫눈. 저, 뭐, 형, 네? 네, 소 씨가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아, 또 담당이 수호 씨구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네. 첫눈은 네. 정말 첫 가사가 뭐야?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화를 걸 수.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 첫눈 오는 날 네.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예전 여자친구가. 그런 사랑 노래. 사랑. 그 겨울날의 아픈 사랑 노래입니다. 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번 네. 앨범에서. 엑소의 첫눈 청해 네. 듣고 올게요. 네. 슬슬해
엑소의 첫눈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진짜 엑소의 노래는 뭐 정말 하나 버릴 것 없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멤버들 얘기도 잠깐 했는데 네. 이렇게 다들 비슷한 또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독 이렇게 멤버들끼리 있으면 네.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좀 더 어른스러워 보인다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뭐 아니면 네.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막내 같지? 라는 느낌이 있다든지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디오가 네. 정말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오,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말도 별로 약간 차분하고 네. 좀 네. 네. 특히 어떤 때 좀 그렇게 느끼세요? 네? 이렇게 라디오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할 때. 아,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네. 아니, 노래 나갈 때는 막 주절주절 주절주절 얘기 잘하는데 오늘만 딱 켜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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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닙니다. 긴장하는 아이고.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요. 안쓰럽기도 합니다. 네. 곧 데뷔 2년 차인데. 죄송합니다. 디오 씨가 생각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멤버는 누구예요? 네. 어른스러운 멤버요? 저는 카이 씨요. 카이 씨는 아 형은 그냥 어른스럽고요. 항상 아니에요. 카이 씨는 생각하는 게 멤버들 잘 챙겨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섬세해요. 네. 오 그렇구나. 아 진짜? 네 어른스러워가지고. 아니 근데 또 보이기에는 막내 같고 장난치고 맞아요, 그럴 맞아요. 땐 그러는데 네, 맞아요. 또 진지할 때는 진짜 진지해가지고 네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수호 씨한테는 카이 씨가 어른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쵸. 또 디오 씨에게는 굉장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이게 약간 맞아요. 상대적인 게 있죠. 네 맞아요. 네. 수호 씨가 생각하는 멤버는 네 디오 씨. 네. 그 좀 어려 보이는 멤버는 그냥 막내들 두 명. 그죠. 타오랑 세훈이. 그니까 정말 막내 같아요. 그냥 막내. 그냥 막내 같아요. 네. 그냥 그 나이보다 더. 네. 네. 천진난만하게. 네. 네. 네.
아니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좀 지켜지기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별밤 초대석 엑소 네,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수호 씨 그리고 디오 씨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20대 하고 싶은 다섯 가지 얘기. 세 번째 키워드는 유흥이에요. 유흥. 네. 약간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빨리 넘어가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지만 유흥. 네. 유흥. 네. 뭐 체력이 될 때 미친 듯이 노는 건데 그걸 네. 못 해봤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노는 것도 사람들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뭘 할 때 재밌다든지 뭘 하고 논다든지 이런 거. 두 분은 뭘 할 때 뭐 하고 노세요? 평소에? 저희는 그냥 항상 모여 있으면 떠들고. 네, 그렇죠. 네. 저희 그 한강 가서 자전거 타고, 운동도 하고, 영화 보고. 네. 별로 저희 유흥을 즐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게 유흥이 될 수 있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저는 말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수다 떠는 거 네네. 멤버들이랑.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씩 술을 마시면서 진지한 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클럽에 가보고 싶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막 시끌시끌한데 그런 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클럽 같은 유흥가는. 그거보다는 네 그냥 점잖게 조촐한 바에서 같이 술 한잔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수다도 떨고 멤버들끼리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네 좋네요. 그래요. 뭐 그래도 하루 정도 기회가 있다면 네. 내가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된다면 이거 한번 하면서 놀아보고 싶다라는 뭐 그런 소망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봅니다. 네 딱히 네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있어? 저는 네 배낭여행. 아니 하루만 네. 하루만 갔다 올 수 있잖아. 해도, 네. 배낭여행 어디 갈 거예요? 뉴욕. 어디 가고 싶은 게 아 뉴욕. 뉴욕에 어디? 저희가 네. 미국 항상 갔을 때 네. LA밖에 못 갔는데 아 동부를 가고 싶다. 네. 동부를 구경하고 싶다. 뉴욕을 뉴욕 클럽으로 가요. 그래요. 클럽 네 배낭을 메고 네 기회가 된다면 네 뉴욕 클럽으로 가서 네. 뉴욕 클럽 가서 네. 같이 네 춤추고 노래하면서 타임스퀘어 아래에 있는 뉴욕 클럽 그래요. 가는데. 아까 사람 많은데 싫다는 것 같은데 배낭여행 가면 사람 많은데밖에 못 갈걸요? 자 유흥에는 참 별로 관심이 없는 네, 아주 맞아요. 참한 수호 씨, 디오 씨 두 네. 분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입니다. 네. 아, 20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도전하고 싶은 일은 땡땡이다. 뭐 이것이다.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면 디오 씨는 또 배낭여행이라고 할 것 같고 왠지 일 네. 중에 일이요. 네. 일 중에 너무 많은데. 저는 이거 20대에 딱 하고 싶었던 게 연기였었는데 연기. 네. 제가 네.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영화. 네. 네. 카트. 카트라는 네. 영화입니다. 네. 영화 홍보하시게요? 아, 이제 크랭크인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크랭크인은 안 했고요. 이제 곧 크랭크인을. 아, 그렇구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중에 그럼 상영이 되는 건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은 잘. 아마도. 네. 네. 아마도. 네. 그래도 네. 디오 씨가 찍으셨는데. 네. 올해 중에 상영되겠죠. 네. 그래야죠. 그래야겠죠.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캐스트들이 어떻게 돼요? 일단 저희 어머니 역할로 나오신 분 염정아 이야, 그렇구나. 선배님 그리고 김영애 선생님 진짜 대선배님들하고 같이 작업을 네. 하게 됐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문정희 선배님, 네. 김강우 선배님 이렇게 대본 리딩도 다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어땠어요? 좀 이렇게 그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정말로 대본 리딩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배님들은 그게 연기를 100% 하시는 게 아닌데도 저는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많이 배운 게 많은 진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저는. 되게 얘기할 때, 아까 뭐 유흥이라든지 사랑 얘기할 때와는 다르게,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지금 막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프로다, 프로. 참, 정말, 천상 일이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호 씨는 어때요? 디오 씨가 옆에서 연기한다고 하니까. 네. 네. 저도 욕심이 나네요. 연기 전공하셨죠? 네, 맞아요. 네, 연기 전공을 해서 꼭 연기를 저도 20대 가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네. 하실 거예요. 20대 가기 전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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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금 서운한. 아니요. 서운한 톤인데? 아니요. 근데 저 연기 네. 말고도 사실 뭐, MC 이런 것도 욕심 있고. 잘할 것 같아요. MC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DJ도 되게 욕심 있고, 그냥 저 되게. 말 많이 하시는 거. 네, 맞아요. 예, 그런 거. 맞아요. 그냥 좀, 막 욕심이 많아서. 네. 일단 수영은 근데, 진짜 욕심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일단 가수, 엑소, 그리고 엑소 K로서 좀 더
가수로서 일단 더 많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떡 부러지네요. 네? 아주. 저도요. 그래요. 자, 뭐 새로운 일을 앞두면 신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약간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뭐 지금까지 가수 활동을 하고 뭐 계속해서 음반 활동을 했지만 네. 뭔가 뭐 새로운 곳으로 투어를 간다든지 네. 뭐 공연을 간다든지 네. 뭔가 새로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받아들인 자세는 어때요? 디오 씨는 좀 걱정이 많은 편이세요? 즐기는 편이세요? 저요. 저는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항상 그거에 맞게 네. 즐겨야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좀 긴장 풀렸죠? 아니요. 아직, 아, 그래요? 언제 풀리려고 어떡하지? 풀려야죠. 풀려야 됩니다. 네. 풀려야 됩니다. 네. 강박. 풀려야 돼요. 수호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되게 즐겨해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고 항상 모든 뭘 하든지 간에 매일 하루하루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수호 형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점점 담력이 네. 쌓여갈 겁니다. 네네네. 네. 자, 20대 할 다섯 가지 키워드 별로 나눠봤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 키워드는 두 분을 위해서 비워뒀어요. 네. 20대를 살고 있는 수호 씨와 그리고 네. 디오 씨가 추천하는 20대에 해야 할 것. 네. 한 가지만 뽑는다면 수호 전, 씨는 네, 디오 씨 먼저. 네. 디오 씨 뭐 아까 또 저는 배낭여행. 진짜 저 하염 없는 배낭여행이잖아. 20대에는 아 그러니까 어딜 가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 뉴욕 말고 또 뉴욕만 배낭여행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역국 돌아야죠. 한국의 언어를 쓰지 않은 모든 곳은 아, 그냥 진짜? 가보세요, 일단. 네. 가셔서 도전을 하세요. 아, 20대 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 연설하는 중. 네. 아, 재밌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배낭여행 가서 알지도 모르는 네, 언어를 네, 그렇죠. 배우면서 네. 아프리카 조금씩 조금씩 소통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네. 찬열이가 정글 갔다 왔는데 네. 디오 씨가 갔다 왔어. 디오가 갔다 왔어야 됐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정글의 법. 아쉽다. 아,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찬열 씨 너무 네. 재밌게 갔다 왔다고. 네, 찬열이는 너무 재밌게 갔다 왔다고 하네요. 네. 근데. 참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에너지와 기운이 아주 넘치시네요. 네, 그렇죠. 디오 씨는 배낭여행이고 네, 배낭여행. 그리고 수호 씨는 저는 20대 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일에 올인해 봐라. 좋아하는 일에 미쳐봐라. 네. 라는 말 꼭 해주고 싶네. 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저도 정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20대이기 때문에 올인하고 도전하고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당장. 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도전하세요, 여러분. 아니, 수호 씨 출마하시면 제가 찍을게요. 진짜. 네, 여러분. 강한 그런 네. 설득을 당했어요, 지금. 그렇구나. 청춘 멘토. 네, 지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책 하나 쓸까요? 그래요. 수호 씨, 디오 씨의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소소하게나마 두 분에 대해서 좀 캐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참 뿌듯하네요. 네. 그래요. 얘기를 나누는 사이 별빵 가족들도 참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앞으로. 하나씩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호 씨 앞으로 온 질문은 대부분 먹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아, 정말요? 네. 먹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긴 하는데, 딱히.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네. 디오랑 바뀐 거 아니에요? 아, 디오 씨, 디오 씨가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 먹는 게 아니라 요리도 잘하고, 약간 뭔가 요리에 있어서는 사실 디오한테 더 많이 질문하는데? 먹는 거랑 요리랑 관계가 있나요? 근데 난 먹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 왔대요? 아, 진짜? 아무튼 많이 왔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 그럼 팬분들의 성향이 약간 먹는 거 좋아하시나봐요. 네. 그래서 물어보고 싶으셨나 보네요. 근데 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지금요? 네. 뭐요? 지금도 그렇고. 뭐야. 한, 6개월 전, 3개월 전부터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야. 아유, 근데 그게. 술 렉 같지 않아. 네. 잔치국수. 다르네.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네. 왜 이렇게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은 저희 숙소 옆에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네. 포장마차에서 하는 잔치국수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먹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이 기회가 안 됐구나. 네. 좋아하는 음식 얘기하면 이제 잔치국수로 얘기하려고. 원래 초밥이었는데. 그래요. 들어가는 길에 드실 수 없나요? 관리 때문에? 먹을까요? 오늘? 아, 오늘 안 되죠. 아, 그래요? 아, 이러니까 못 먹는 거야. 하루 그냥 딱 날 잡고 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배낭여행과 잔치국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래 가기 전에. 햄스터 106, 아, 1016님께서 네, 네.
해외 활동이 잦은데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중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무엇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중국 갈 때는 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도 잤죠. 장난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야죠. 피곤한데. 네, 네. 음악도 많이 듣고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영화를 또 하게 됐으니까 시나리오도 읽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오, 멋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딱. 시나리오, 야. 시나리오를 딱 펼쳐서. 아, 예. 비즈니스맨이야. 바쁜가 봐, 많이. 아니, 근데 그만큼 본인의 할 일에 충실한 네. 거니까. 아, 진짜 오늘 이번에 중국 스케줄이 있었는데. 네. 소형은 뭐 하셨어요? 아, 일단 얘기 제가 하고 있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대기실에서 그건 이동 중에서 계속 대본을 보더라고요. 와, 그때 보고 정말. 프로구나. 야, 프로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무슨. 왜? 저는 이번 중국 가서 음악만 주구장창 들었죠. 음악이요. 아, 그것도 또 대단한 거죠. 네, 네, 네. 사실 계속 노래 부르면 음악을 계속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꾸준한 열정이 대단하네요. 네. 양양이 님께서 저도 이거 궁금하네요. 엑소의 빠른 연생 있잖아요. 아, 그렇죠. 서열이 좀 꼬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정리하셨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궁금해요. 궁금해요. 우리 둘 다 일단 빠른. 아, 형도 빠른이네요. 진짜? 그쵸? 우리 둘 다. 우리 멤버 중에 딱 카이 씨도 있구나. 제일 밑에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훈 그 세훈 씨가 막내, 94년생 네. 막내고 네. 그 다음이 카이 씨가 94년생인데 네. 빠른 94년생이라서 네. 타오 씨가 93년생인데 네. 친구를 했고 네. 밑으로는 그쵸, 동생이고 네. 네. 세훈이는 동생이고 네. 동생이고 93년생. 그리고 제가 93년생인데 네. 빠른이야 또. 또 빠른 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92년생이랑 92년생 찬열 백현 씨가 92년생 첸 씨가 92년생인데 친구를 했는데 또 타오 씨랑 저랑은 친구예요.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 아 밑으로도 친구 위로도 친구. 네, 근데 이거 여기서 네. 짚고 넘어야 할 게 타오는 다 친구입니다. 네, 타오 씨가 네. 약간 중국에는 아. 형 동생 그게 네, 다 친구입니다. 지금 아, 그렇죠, 라디오 나왔어도 네. 선배님과 친구였을 거예요. 아, 네네네. 네. 그런 친구 그런 개념 네. 그런 프렌드 친구예요. 개념 네. 프렌드 개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위로 네 수호 형이 있는데 수호 형은 91년생인데 네. 빠른 91년생이라서 네. 또 90년생 형들이 크리스, 루한, 시우민 이렇게 네. 있는데 또 그 네. 분들이랑 친구죠. 네, 그 91에서는 레이 아 레이 형 레이는 딱 그 중간 네. 저한테 네. 형이라고 하고 네 그렇죠. 되게 막 복잡하죠. 아 그래도 전반적으로 룰은 있네요. 네 타오만 일단 빠른은 쳐준다. 네. 빠른 쳐 네. 빠른은 쳐주고 근데 빠른을 쳐도 왜 빠른 년생과 보통 년생의 개월 수 차이가 네. 굉장히 적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 네. 막 1개월 차이 날 때도 있고 네. 타오 씨가 생일이 언제죠? 수호 씨 네? 네? 5월이에요 5월. 5월 네. 저랑 막 한 5개월 지금 여기서 약간 정리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아니 네. 그냥 타오를 제외하고 일단 서열 정리는 빠른으로 돼 있고 네, 아무리 조금 차이나도 빠른은 그렇고 되는 타오는 네. 위아원 네. 우리는 네. 다 하나다 네. 다 친구다 자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4년생 세훈씨가 있고요 그 위로 빠른 94년생 카이씨랑 93년생 타오씨랑 친구고요 네. 그리고 디오씨 찬열씨 첸씨가 네. 같이 네 백현씨랑 네 백현씨까지 네, 백현 네. 네. 그리고 수호씨가 빠른이라서 이고 그 전에 91년생의 레이가 네. 일단 있고 레이 아 레이 씨가 있고요 중간에 있고요 또 그 네. 위로 가장 위로 수호 씨와 네. 루한, 네, 루한 크리스 시우민 아 크리스 네. 씨 시우민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별밤 사진관에 지금 저도 잘 정리가 안 됐는데요 네. 싹 정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윤희정님께서 만약 지금 연예인이 아니라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요리사 요리사도 해보고 싶었고 저희 아버지가 미술을 하셨거든요. 야. 그래서 미술도 해보고 싶었고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그 미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 헤어 스타일리스트도 해보고 네네. 싶었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네.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잘 선택했다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네. 한 거라서 네. 저는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대견하네요. 수호 씨는요? 저는 지금 일단 학교가 연기 전공이라서 네. 이었기 때문에 연예인이 지금 가수가 아니라면은 일단 연기를 배우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예 연기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이게 이 일이 아니라면은 지금 저는 선생님을 하고 있죠. 선생님을 하지 시험을 않을까.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네. 있었을 네. 거다. 네, 네. 그래요. 네.
선생님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과목 선생님? 문학? 문학! 네, 문학.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지금. 그래요. 아무거나 막 말해요. 네. 어차피 지금 가시니까. 뭐 괜찮고, 네. 뭐, 저, 체육 선생님도 괜찮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다 잘 어울리지만, 어쨌든 지금의 자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별밤 초대석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그래도 두 분이랑 약간 밀도 있게 얘기를 나눠서, 사실 엑소분들을 자주 뵙긴 뵀는데, 네. 좀, 인사를 한 분 한 분씩 나눌 기회가 네, 많지가 않았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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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호 씨는 오늘 또 더군다나 LV에 네, 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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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또 다시 뵌 거라서 너무 네. 반갑게 느껴지고요. 네, 네,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건강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네. 그래요. 다음에는 또 12분이 함께 네, 네 그럼요. 별밤에 나와주시겠죠? 네. 더 이렇게 다음번엔 더 네. 재밌게 그때는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번에 네. 오셨을 때는 네, 너무 많아 진짜 네. 아니, 그때도 재밌게 전 잘했는데 네. 저희도 다 네. 저희가 아, 이제 재밌게 더 네. 해드려야죠. 아니, 또 네, 말씀하시는 저희... 분들이 계시면 또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게 네, 막 네. 제가 약간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아, 네. 다음번에 오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밤 초대석 마무리하고요. 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MBC 예쁜 딸아이에게 보고 싶다는 말 하지 마세요.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고마웠다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도 하지 마세요.